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당히 뜨거운 국면으로 갑니다. 그 바탕에 이제 유동성인데요. 이 유동성의 힘들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오늘 특집으로 좀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 운용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가격과 주식이 소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함께 거침없이 지금 가고 있는 형국들인데요. 네.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위기가 불러온 상황이다. 결국 유동성의 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과거에도 이 주가하고 금하고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면은 네. 뭐 역의관계였던 게좀 일반적이긴 하지만 같이 올라가는 국면들이 부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인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위기 때가 2008년도 금융위기 네. 때인데 그 당시에는 연준이 한 2008년부터 한 2014년까지 한 6년여에 걸쳐서 한 4조 달러 정도를 공급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불과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동안 그에 육박하는 3조 달러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니까 3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600조 원이고요. 대한민국의 GDP 총액이 한 1,800, 1,9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가치 한두배 정도 되는 돈이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거의 시장에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주가와 금가격 뭐 이런 모든 자산 가격의 상승들을 유동성 장세로 당연히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좀 당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돈이 이제 엄청 풀렸는데 계속 돈을 풀 것인가? 이제 경기가 조금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돈을 걷어들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는데요. 지난번 연준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나 연준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뭐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뭐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도 언급이 과거에 되긴 했는데. 네네.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0에서 0.25%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를 한번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미국조차도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연준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미국은 금융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상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지금처럼 이제 유동성을 계속 양적완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네. 형태가 될것 같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통화정책이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한때 뭐 MMT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뭐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레이 달리오가 얘기를 해서 뭐 우리도 어느 정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제 구조는 이런 거죠. 정부가 위기 상황이 되면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을 재정 정책으로 쓰고 대신 이제 그 돈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주는 형태. 그리고 중앙은행은 역시 이제 발권을 해서 그 돈을 사주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한계가 이제 거의 무한해지는,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그거에 근접해지는 것 같아요. 이른바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몸처럼, 동전의 앞뒷면처럼 지금 붙어버린 형국인 것 같고, 최근 상황들 보게 되면은 MMF가 어떻게 보면, MMT가 현실화된 세상에 지금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대책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계속 채권을 매입해주는 형태로 좀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의 위기 때보다도 굉장히 돈을 푸는 속도나 양이 과감하고 빨라졌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앞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EU나 미국이나 경기 부양책을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은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 부양책도 결국은 주식시장에는 자본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정부가 내세우는 그 경기 부양책이 결국은 정부의 지출을 기반으로 한 건데 그 돈이 어디서 오겠냐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정부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채들이 뭐 기존에는 이제 시장에서 민간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유동성을 이제 가져오면 됐지만 급격하게 채권 발행이 늘어나게 되면 이른바 민간에서 자금이 말라버리는 뭐 우리가 이제 구축 효과라고 얘기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 그 뒤를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앞서 드렸던 말씀인 거고요. 지금 뭐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뭐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어느 규모가 책정이 되든 결국 그 돈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의 우리가 지금 인식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돈이 그렇게 풀리게 되면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오더라. 네네. 지금은 좀 특이한 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완전 상극적인 현상인데 두 가지를 같이 논의하는 지금 시대인데요. 네네. 일단 돈 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지금은 잘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현재의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라는 건데 예. 그 키는 결국은 중앙은행이 들고 있는 거고 중앙은행의 여전한 맨데이트는 이제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도 현재의 유동성 공급에서 환수로 돌아갈 여지가 생기겠죠. 근데 참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조금 내리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돈이 흔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의 가치라는 게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어떤 재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 가치가 오르는 현상. 그게 이제 디플레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어떤 재화 서비스에는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 인플레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 기준은 결국은 그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상태가 어떤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입는 생필품과 관련된 것들은 최근에 보면 물건 가격이 거의 안 올라요. 아무래도 공급보다는 수요가 좀 위축돼 있는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플레가 나타나지 않는 즉 이제 실물 경제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거의 0%대 내지는 막 마이너스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 섹터에서는 돈 가치가 오르고 떨어지고 있지 않죠. 근데 반면에 뭐 부동산, 주식, 금, 뭐 최근에 뭐 가상화폐까지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에서는 이미 돈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현재는 자산 시장과 실물 시장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이 돈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이 실물 경제로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중앙은행도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상당히 이제는 망설이게 되고 오히려 유동성 환수를 걱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직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특히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물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들이 좀 더 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온다거나 디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디플레 환경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산 가격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유동성이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고요. 디플레 가능성이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럼 실물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것들은 또 실물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기도 할 텐데.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돈 가치가 재화 서비스에 일률적이지 않고 차별적인데 그 기준은 그 재화 서비스의 공급이 한정적이냐 그렇지 않냐인데 지금 부동산이나 자산 그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이 그렇게 막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반면에 지금 이제 실물 쪽에서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경제의 구조적인 좀 변화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10년여에 걸쳐서 나타나는 흔히 말하는 뭐 디지털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급격하게 앞당겨지는 효과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언택트, 비대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업들이 예전에는 그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노동을 쓰면서 생산을 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보다는 뭔가 기계화 하려고 하는 유인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 생산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존 효과가 있었잖아요. 물건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는, 그게 이제 유통시장의 혁명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설령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용과 소득에 기반한 소비도 옛날만큼 세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실물 쪽에서의 수요가 부진함으로 인해서 이 물가가 계속 낮게 유지되는 디플레이션 압력들이 단기에 이렇게 끝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압력들은 계속해서 상당 기간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통화 완화 기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우리 이제 주요 주제입니다. 이러한 그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환경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 얼마 전에 그 연방준비제도위원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FOMC가 있었는데, 그 FOMC 의사록에 보면 참 재밌었던 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로나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중앙은행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경제 지표에 따라서 정책을 내가 긴축을 할지 완화를 할지 결정을 할게라고 했다면, 지금은 코로나 여건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게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어쨌든 간에 현재의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보는데,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코로나 여건이 좀 진정되고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예전 수준만큼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실물경제도 위축된 부분이 해결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의 압력들 조금씩 높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럼 결국 그때가 바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긴축의 고삐를 만지작할 때이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오히려 장기화되면 될수록 돈이 풀리면서 이 자산 가격들이 상승하는 압력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코로나가 좀 완만해지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가 오히려 긴축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생기면서 자산시장에서도 조금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때가 바로 그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오히려 코로나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산시장에 담겨져 있는 코로나19의 역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진정이 돼야죠, 사실은. 우리 환경도 그렇고 뭐든. 그런데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정된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가 오히려 자산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네. 염두에 두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주의할 점, 그다음에 이제 또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앞서서 이제 결론을 코로나 디펜던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단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되면은 역시 또 북반구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되면, 뭐 지금 2차 유행은 어떻게 보면 애교 수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중앙은행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아직 디플레 있는 상태에서 자산 시장에서만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 나타나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현금보다는 현금이 아닌 다른 편에 서야 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이른바 뭐 BBIG로 일컬어지는 이제 언택트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구조의 기본적인 변화로 이제 정착됐기 때문에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가 이 언택트화된 세상에서 얼마만큼 접목이 될 거냐에 따라서 기존의 올드 이코노미가 다시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얻냐 안 얻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기존의 흔히 말하는 구경제의 종목들, 흔히 말하는 중후장대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언택트화된 세상에 조금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그렇죠. 부분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는 그들에게도 조금씩 기회가 좀 보이지 않겠냐. 이제 결국 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향후에 투자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동성 장세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주제로 오늘 특집으로 진행했습니다. IBK 연금보험 박종현 증권운영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